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요, 광주 충성로 우체국 앞에 있습니다. 아, 왜 우체국 앞에 계세요? 아, 거기가 제일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아가지고요. 충성도 한가운데라서 그렇습니다. 아유, 날도 더운데. 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충성로 앞에는 그래도 조금 지금은 이제 해가 지니까 좀 아까보단 좀 나아졌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시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너무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엄청난 힘을 얻고 갑니다. 그래요? 네. 영남 도셨고 이제 호남이잖아요. 네. 자, 물론 이제 내일까지 쭉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네. 읽은 호남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호남이 오히려 영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려해 주시고 기대한다, 잘해라, 정말 지지하고 있다, 심지어 뭐 찍었다, 지난 선거에. 그리고 예. 입당원서도 거리에서 많이 써주시고 정말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격려를 받아서 예.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행복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난번 예. 대구 경북의 경우는 그 시민들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태극기 단체 몇 분이 한 12, 13명? 예. 12, 13명이 오셔가지고 계속 그 폭력 위해를 가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있어서 저희가 시민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예. 폴리스 라인을 뚫을 수가 없어서. 예. 경찰들은 또 저희를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워낙 폭력적인 분들이라 경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예. 근데 뭐 TK 민심 전체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아주 특성스러운 몇 분들 때문에 TK에서는 시민 접촉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네.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요. 근데 네. 왜 이 타이밍에 지금 전국을 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가 일단 저기 회의가 안 열리고 좀 쉬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휴가 저부터 반납하고 여름 국회가 쉬는 한 두 달 동안 네. 전국을 돌겠다. 왜냐하면 국회가 열리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을 국회 시작되면 벌써 또 예산 국회, 그다음에 국감, 또 결산 뭐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거의 뭐 하루도 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쉰다는 건 시간을 낼 수가 없죠.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 지도부가 다 같이 지방에 내려와 있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국회가 쉬는 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이왕이면 지금 그 피서철이잖아요. 휴가철이고. 그럼 사람 네네네. 많이 모인 이런 데로 좀 가보시지 그러세요. 그래서 내일은 담양에 예. 중로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네. 거기가 이제 숲길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시원하네요. 그래서 여름 피서를 거기 많이 오시나 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침부터 거기 가서 이제 피서 오신 분들 만나서 바른정당이 뭐 하려는 사람들인지 알리고 네. 저희가 시민들 뵙고 그러려고요. 이왕이면 해수욕장 한번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인재 영입에 아주 열심히 쓰던데 지금 보도로 보니까 박종진 씨, 한미병 씨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뭐 저희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재도 여러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업이나 예. 종사하는 직역도 그렇고 또 다른 유형들도 지금 뭐 저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꼭 뭐 종편 방송에 출연하시는 패널이나 앵커 말고도 다른 분들이 곧 발표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인재 영입 2탄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조금 힌트를 좀 주시죠, 그래도. 아니 아무래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고요. 예. 저희가 뭐 오늘도 입당원서를 광주 이제 충성로 앞에서 해보니 젊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입당원서를 많이 써주세요. 그래요? 굉장히 젊고 주로 보면 전문직들이 많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정당이 온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야 되니까 꼭 전문직만 영입하기보다는 예. 어쨌든 골고루 국민을 대표하는 모든 직역을 다 좀 담으려고 하죠. 알겠습니다. 뭐 이왕 그 대표님이 연결했으니까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워낙 경제통이시니까 요즘 뭐 그 네. 정치권의 최대의 어떤 그 논란은 역시 증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군사 작전하듯이 네. 속도전을 하고 쿠데타듯이 밀어붙인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네. 7월 19일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은 증세는 제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78조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후보 때 했던 공약을 실행하는 데 드는 돈이 총 178조라고 밝히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도 생각하고 심지어 국가기관도 그거 갖고는 거의 턱 없다라는 예, 수치를 내놓고 있지만 그건 또 일단 잠깐 접어두더라도 네네. 178조라 치고 그럼 이 178조를 어디서 조달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7월 19일은 증세는 하나도 없다. 그냥 정부 지출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탈세하는 사람들 좀 잘 잡고 이래서 세입 확충해서 하겠다. 이 두 가지로만 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예. 그러더니 바로 그다음 날 증세로 돌아섰잖아요. 네. 그리고 증세로 돌아선 그날로부터 10일 만에 뭐 정세의 구체적인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10일 만에 국민의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이런 증세안을 확정하는 것은 굉장히 급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국민의 동의라는 것은 불안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복지를 뭐뭐뭐뭐 할 건지, 복지에 대해서도 돈을 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결 안 되는 복지는 국민들은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벌써 국민의 동의가 한 단계 얻어져야 되고 그다음 단계는 그러면 이제 꼭 필요한 복지만 이제 국민이 동의를 했다면 그거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돈, 이 돈을 어떤 채를 얼마씩 올려서 조달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국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건 핀셋 증세잖아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이 두 계층에게만 세금을 좀 더 올리겠다는 건데 이걸로는 한 해에 4조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 5년이라 그래봐야 20조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178조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돈만 갖고는 도저히 공약을 실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의 세대 개편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건 안 내놓고 그냥 핀셋 증세 갖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10일 만에. 이거는 너무 속도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뭐 거죠. 뭐 이제 8월 2일인가요? 아마 이날 그 세제 개편안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다니까 이제 강론을 네네. 가지고는 좀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 네.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추진 과정은 그러니까 그 논외로 치고 네.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중부담 중복지도 주장을 하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네. 바른정당이 생각하는 증세의 내용 어떤 거인지 한번 여기서 밝힐 수 있나요? 네. 예, 대선 때도 이미 수없이 말씀드려서 저희는 지금 이제 법인세하고 근로소득세만 건드리는 게 핀셋 증세잖아요. 예. 근데 이것만 건드려가지고는 이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돈을 도저히 조달할 수가 없다.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세금을 건드리는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소득세라는 건 월급장이들 그렇죠. 세금 예, 돌리는 예. 거잖아요. 예. 유리지갑으로 되어 있는 것. 근데 사실은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수백억씩 버는 분들 돈 세금 한 푼 안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양도소득 차익과세. 그다음에 또 집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임대소득으로 돈을 버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세금을 네. 건드리는 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다 이미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보세요. 네. 예, 예.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부분만 하더라도 세율을 지금 이제 초대기업에 대한 세율만 늘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효세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정세율인데 왜냐하면 각종 감면이나 면제를 빼고 나면은 실제 내는 세율이 실효세율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실효세율이 지금 보면 굉장히 부당하게 돼 있습니다. 50억을 버는 조그만 기업이 내는 네. 실효세율이 5천억을 이상을 버는 뭐 1조 2조를 버는 그런 큰 대기업이 내는 실효세율에 대해서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는 부당하죠. 이런 것부터 고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을 가져오는 감면이나 면제를 축소 정비하는 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법정세율을 건드리는 건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저희는. 알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정부 여당이 세제 개편을 내놓으면 이제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될 때, 예. 바른정당이 내놓는 안이 더 셀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와,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죠. 예. 아니, 얼마 전에 네. 이종구 의원이 주장했던 뭐 개세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 이종구 의원님은 이제 개인 그건 입장이시고. 당의 입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가요? 예, 당하고 상의는 없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담배값 보고 유류세 인하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담배값을 인하하신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셔야죠. 네.
군들이 건강, 국민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담뱃대를 물린다고 얘기하고 담뱃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담뱃대를 내린다 그러면 국민 건강을 다시 나쁘게 하기 위해서 담뱃대를 내리는 건가요? 그러기도 하고 예. 본인들이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여당일 때 올려놓고 야당은 사실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예. 그 주장만 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밖에 없는데 본인들이 이제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되니까 네네. 자기들이 여당일 때 올렸던 세금을 내린다고 지금 국민들에게 파퓰리즘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도는 아니죠. 실현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일 담양 가시고 또 어디 가세요? 그러면 담양도 가고 목포 세월호 현장도 가고요. 예예. 네, 순천 가서 또 시민들도 만나고 그 패션 거리도 가고 몇 군데 더 갑니다. 아유 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시네요. 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6시 후보가 다 같이 지방에 내려와 있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회가 쉬는 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 이왕이면 지금 그 피서철이잖아요. 휴가철이고. 그럼 사람 네네네. 많이 모인 이런 데로 좀 가보시지 그러세요. 그래서 내일은 담양에 중록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네. 거기가 이제 숲길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시원하네요. 그래서 여름 피서를 거기 많이 오시나 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침부터 거기 가서 이제 피서 오신 분들 만나서 바른정당이 뭐 하려는 사람들인지 알리고 예. 네. 저희가 시민들 뵙고 그러려고요. 이왕이면 해수욕장도 한번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인재 영입에 아주 열심히 쓰던데 지금 보도로 보니까 박종진 씨, 한미병 씨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하셨더라고요. 도로 격려해 주시고 기대한다 잘해라 정말 지지하고 있다 심지어 뭐 찍었다 지난 선거에 그리고 예. 입당원서도 거리에서 많이 써주시고 정말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격려를 받아서 예.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행복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난번 예. 대구 경북의 경우는 그 시민들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태극기 단체 몇 분이 한 12명? 예. 12명이 오셔가지고 계속 그 폭력 위해를 가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치고 있어서 저희가 시민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예. 폴리스 라인을 뚫을 수가 없어서. 예. 경찰들은 또 저희를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워낙 폭력적인 분들이라 경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요 광주 충성로 우체국 앞에 있습니다. 아, 왜 우체국 앞에 계세요? 아, 거기가 제일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아가지고요. 충성도 한가운데라서 그렇습니다. 아유 날도 더운데. 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충성로 앞에는 그래도 조금 지금은 이제 해가 지니까 좀 아까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시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너무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엄청난 힘을 얻고 갑니다. 그래요? 네. 영남도 오셨고 이제 호남이잖아요. 네. 자, 물론 이제 내일까지 쭉 이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네. 읽은 호남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호남이 오히려 영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예. 뭐 저희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인재도 여러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업이나 예. 종사하는 직역도 그렇고 또 다른 유형들도 지금 뭐 저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꼭 뭐 종편 방송에 출연하시는 패널이나 앵커 말고도 다른 분들이 곧 발표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인재 영입 2탄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조금 힌트를 좀 주시죠. 그래도. 아니 아무래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고요. 예. 저희가 뭐 오늘도 입당원서를 광주 이제 충성로 앞에서 해보니 젊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입당원서를 많이 써주세요. 그래요? 굉장히 젊고 주로 보면 전문직들이 많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정당이 온 국민을 골고루 대변해야 되니까 근데 뭐 TK 민심 전체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 아주 성스러운 몇 분들 때문에 TK에서는 시민 접촉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네.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지금 전국을 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가 일단 저기 회의가 안 열리고 좀 쉬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휴가 저부터 반납하고 여름 국회가 쉬는 한 두 달 동안 네. 전국을 돌겠다. 왜냐하면 국회가 열리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을 국회 시작되면 벌써 또 예산 국회, 그다음에 국감, 또 결산 뭐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12월 30일까지 거의 뭐 하루도 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쉰다는 건 시간을 낼 수가 없죠. 국회가 열려 있으니까. 그 지도